목 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해가 갈수록 IT 세상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성인들의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은 8시간. 컴퓨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80%에 달했습니다. 이제 자꾸 쳐다보게 돼서 눈도 피로하고요. 목이나 이제 뭐 어깨 쪽으로 좀 결리는 부분.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가 5년 새 54%나 증가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그 목을 과도하게 굽힌다든지 아니면 목을 그 장시간 그 사용할 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됐을 때 그런 원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컴퓨터와 씨름한다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언젠가부터 뒷목이 자주 쑤시고 결리기 시작했는데요. 잠을 잘 못 이루고요. 뭐 통증이 좀 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물건이나 들 때나 뭐 글씨 쓸 때도 어깨가 아프고 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나서야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목 디스크라는 증상이 있을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좀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팔다리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사지마비까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 디스크 초기라면 약물과 주사 또 운동과 물리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경성형술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1mm의 아주 작은 카테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조직에 대한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치료로 가능하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드물긴 하지만 재발이 있는 경우에도 재수술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팔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있다면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목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입니다. 초기 치료를 통해서 몸도 많이 호전되었고요. 앞으로는 자세에 좀 신경을 써서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로 맞추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성기가 아닌데도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개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